네, 오늘은 수요일인데 생각보다 좀 일찍 마쳤습니다.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진 것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이라 그런지 대목을 조금 타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일찍 가게 돼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뭐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 돈도 더 벌고 하는데 저는 일찍 마치는 날은 제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오늘은 그 와이프가 일하는 곳에 가구를 제가 조립을 해줘야 돼서 조금 일찍 가서 가구 조립하고 와이프랑 밥도 먹고 그러고 집으로 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네에서 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스템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도 물론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시스템은 회원 적립 프로그램에 관련된 건데요. 손님이 한번 오셨다가 두 번째 오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인데요. 한번 오신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의 장점은 한번 방문했던 손님들을 재방문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5만 원 정도를 결제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 1%, 2%, 3%, 4%, 5%까지 적립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손님은 자기에게 포인트가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그 매장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포인트 프로그램 중에 손님이 적립을 하게 되면 손님한테 문자나 아니면 카카오톡이 가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매장을 이용했는데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적립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저한테 포인트가, 잔여 포인트가 얼마인지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단지 매장에 여쭤보았을 때 직원이 조회를 해주거나 사장님이 조회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적립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맞는데 일반 포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로 문자나 알림이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은 손님한테 문자나 카카오톡 아니면 다른 메시지라도 손님한테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지를 꼭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그런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의 장점은 회원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적립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느 매장을 방문하고 돈을 지불했을 때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전화번호를 눌러주시면 오늘 포인트가 1200원 적립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손님은 회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여기 멤버십이 아닌데요. 전 여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회원 가입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립을 시키는 노하우도 중요한데요. 그냥 포인트 적립되니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포인트가 적립되니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적립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적립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적립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쉽게 맺을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다 보면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반 문자 같은 경우는 이 적립 프로그램 회사에서 문자 발송비를 받습니다. 보통 건당 40원에서 50원, 비싸게는 80원까지 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물론 대량으로 구매하면 40원, 30원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 문자가 한 달에 1000건 정도 지급이 됩니다. 물론 기본 텍스트형, 그 다음에 간단한 이미지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메시지가 갔을 때 카카오톡 플러스 맺기를 유도하는 홍보성 문구를 살짝 넣어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금방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게 되면 무료 문자를 1000건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한 고객분들은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인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카카오톡으로는 예약 문자나 문의 문자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고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네이버에 같은 경우 톡톡 친구나 그 다음에 스토어집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1,000원 정도의 쿠폰을 발행해 줍니다. 회원 한 분당 1,000원의 비용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런 적립 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매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가시는 손님이 알아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니까 훨씬 더큰 장점입니다.
물론 100% 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자를 잘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시켜서 생일날 이벤트 쿠폰을 보낸다든지 안주 쿠폰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면 훨씬 더 방문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능이 좋아져서 구체적으로 고객들을 분류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자주 방문하시는 분, 3개월 동안 방문이 없는 분, 그 다음에 최근 1개월 동안 3번 이상 방문하신 분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에 손님들이 적립을 하셨을 때 나이대나 성별 그리고 특징들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는다면 손님들을 훨씬 기억하기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친한 척을 할 수 있고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서 나는 당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인지시켜주면 단골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문자 메시지 중에 하나는 6개월 동안 방문이 없었던 손님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방문이 없었던 손님들 이런 분들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게끔 설정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생일을 입력하신 분들에게도 자동으로 쿠폰이 발송되도록 해놨습니다. 할인 쿠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 안주 쿠폰도 있고 술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쿠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하시고 처음 적립을 하신 분들에게도 할인 쿠폰이나 안주 쿠폰을 자동으로 보내게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상권의 번화가 가게보다는 이런 동네 상권에서는 적립 포인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상권의 경우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단골을 만들어서 꾸려나가야 되는 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단골들이 생기려면 적립 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집을 좀 더 자주 올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손님이 다른 가게들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가게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적립 포인트 프로그램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10만원, 20만원 이상의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적립을 위해서 저희 집으로 해당 포인트를 가지신 분이 유도를 해서 데리고 오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되 포인트는 자기 포인트로 적립을 하는 거죠. 만약에 20만원에 5%면은 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데요. 꽤 큰 돈이죠. 추가로 현금 결제 시 5%에서 6% 정도 적립을 해드리고 카드는 2%에서 3% 정도 적립을 해드리면 현금 결제 비율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이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그 숫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예전부터 오래도록 서비스를 해왔던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고 비용이라든지 약정 기간 그리고 서비스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가입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